시대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추억에 물들어보세요. 라이브 카페 저녁 놀 편안한 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편안한 놀입니다. 한 번만 더요. 저런 놈 땡. 야, 나 추억이 젖잖아. 라이브 카페 저녁 놀 저녁 놀입니다. 이거를 너무 하시고 싶다고. 정말 하고 싶었어요. 네, 우리 번듯한 얼굴에 문천식 씨가 그런 재미난 꽁트를 하셨다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예, 어떻게 해요? 선배님, 근데 제가. 당해 오셨어. 너무 바보, 노브레인 서바이벌 꽁트 했던 게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10년 가까이 했죠. 이걸로 네, 해주세요. 아니, 그게 그때 재밌던 게 맞았나? 맞았나? 소개 좀 하고 들어오세요. 소개 좀 하고. 소개 전에 미리 들어오지 마시고, 제발. 스타니까 좀 카펫을 까드려야 되는데, 그냥. 줄줄 말린 카펫을 펼려고 그러는데 들어오시고. 전현호 선배님, 뭐, 신비주의, 뭐, 체면 이런 게 없어요. 아유, 뭔 신비. 어쨌든 오셨습니다. 네, 그분이십니다. 네. 아, 정말 아직 이누 빨간 카펫 깔기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러게요. 아니, 그나저나.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보실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 본방송을 사수했습니다. 아, 노브레인 서바이벌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머머, 세상에. 그 저 정준하 씨 나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맞아, 하고 맞아. 아주 그냥 매주 정준하 씨 두 번 죽이는 거에다 네. 뭐 맞아요. 신기록을 거나 신기록을 건 없지만. 네네. 항상 만들어 갖고 나오잖아요. 저는 웅얼웅얼 되는 그 퀴즈 정답. 네. 네. 그래서 저도, 아, 누가 물어보면. 누구세요? 저런 놈. 얼버무리는 거. 뭐요? 저런 놈? 아주 바로, 저런 놈.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가발을 문천식 씨가 써가지고. 고명환 씨인 줄 알았어요. 아. 어제 눈까지 콕 뜯어가지고. 헷갈리죠. 둘이 컴비였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눈이 또 비슷하게 커요. 부리부리하게. 어, 그렇게 눈이 이렇게 달라져 반듯하게. 야, 그렇게 찐팬이 계셔도 어, 몰랐어요. 팬이. 정말. 영광이네요, 진짜. 어쨌든, 정말 유례 없이 작가가 쓴 대본을 뒤로 하고 급하게 전영록 씨가 애드립으로. 이 대본은 또 킵하실 수 있는 대본이에요. 이거 다음 주에 쓸게요. 네. 이거 멘트 좋아요, 이거. 네. 다음 주에 쓸게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했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만한 또. 맞아요. 네. 아, 요거 그냥 제껴요. 네. 오늘은 노브레인 버전으로 예. 했으니까 요거 다음에 할게요. 그렇습니다. 아까워. 아, 자, 우리 네. 그 함께 해주신 분들이 진짜 이 라이브에 마음이 많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이게 진짜 개구장이시잖아요. 그렇죠. 토크할 때는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재미난 익살이 있는가 하면 노래할 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지. 완전 네? 아티스트가 되잖아요. 아주 그냥 공기 소리를 샥샥 내주시니까. 네. 또 엄코산 씨가, 엄태산 씨입니다. 이제 코 아껴서 엄코산 씨인데. 네. 헷갈리실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어떤 게 저 형의 진짜 모습일까? 그쵸, 진짜. 그죠? 좀 약간 헷갈리시죠? 엄태산 씨, 한 번씩 저현호 씨가, 야, 마! 이런 거 없어요?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럼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어, 진짜 화 안 내시는구나. 늘 한결같으시네요. 아이처럼 순수하고. 항상 장난치시고. 어, 진짜. 저는 제 아들들한테도, 야, 임마! 한 적이 없어요. 예, 아, 훌륭하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드님이 더 의젓하신 것 같아요. 의젓합니다. 의젓하고 제 어깨를 감싸줍니다, 네. 근데 선생님, 멍청한 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요? 이번에 아드님이 S대에 합격하셨잖아요. 명문대. 지는 S라인이 아닌데. 그래도. 근데 훈육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저는 다 위로 쳐다보기 때문에. 아. 밑으로 쳐다보는데. 아. 저는, 살면서 정말. 네. 저런 거 어렸을 적에. 아. 난 이 다음에 한 번도 안 입어본 옷. 네. 아니면, 아, 새 옷? 이거를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 꼭 물려줘야지. 물려줄 수 있을까? 이랬는데. 한 번도 못, 물려줘봤고요. 예. 아.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물려입습니다. 앞서서 네. 지난번에도 후드 티셔츠가 아드님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아, 아님들이 덩치가 더 크세요, 체격이? 키가 크잖아요.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 좋죠, 뭐. 뿌듯하잖아요. 기분 나빠요. 아니, 내가 읽은 나의 아이들인데, 열매들인데. 나보다 크고,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 하고 있으면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스타일이, 야, 밥 먹었냐? 아, 그래? 아유, 수고했어. 이런 스타일인데, 아이들은, 아빠는 먹었어. 전체 이렇게 하면, 훈육당한 기분이에요. 말하면서 아드님들이 깨달은 거야. 아, 나라도 중심을 잡아야 그렇지, 나라도 점잖게 가야겠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그렇게 점잖게 중점 깔다 보니까 S대 성악과를 갔어요. 문천식 씨는 이거에 되게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네. 부러워하고. 아니, 자기는. 자녀가 잘 크는 거. 자기는 애 공부, 뭐, 그리고 명문대 이런 거 신경 안 쓰게 할 거라고 해놓고, 남 명문대 간 거는 그렇게 부러워하고.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말이 표리부동하지 않소! 표리부동! 저도 전현우 선생님처럼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 열심히 좋은데 가면 안 말리는데, 네. 아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남자 가니까 대학 갈 거야. 이거는 말리겠다는 거죠. 약간씩 바꾸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가야, 네가 자르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거 모든 네 삶의 인생사에 별의별 게 다 있다. 좋은 거, 나쁜 거, 그럼 하지만 아직도 저 세상은 아름답다. 야. 알겠다. What a wonderful world. 예. Yeah.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우리 전영록 씨, 엄태산 씨가 함께해 주십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wonderful world. Oh, yeah. 아, 진짜 전기 오른 것 같아요. 아, 소음 방지.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많죠. 제가 한참일 때 정말 어머니처럼 이 소음 방지 이제 테이프 이렇게 붙이신 것처럼. 네네. 아는 동생이, 지인이 네. 같이 가까운 나라 이렇게 공연 때문에 갔는데요. 네. 배가 고픈 거예요. 한 방에 한 세네 명이 자는데 네. 이 친구가 없어졌어. 어, 어디 갔지? 그럼 이제 잠이 들었어요. 네. 새벽 2시 먹고 탈탈탈 거리는데 네. 혼자 통조림을 갖고 먹는 거예요. 엄마, 너만 배고프냐? 우리 다 배고픈데? 어,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참 괜찮아요. 딱 보니까. 고양이 사료예요. 어머. 맙소사, 혹시나 했는데, 와우. 그죠.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예전에. 글자를 못 읽어서? 글자가 또 막, 팩말이나 뭐. 그런 건데, 어떻게 읽고. 그림이라도 좀 사진에도 올려놓지. 어. 그치. 그래서 아까 찍어 먹어봤다? 맛있더라고요. 저는 뭐 아니 이게 그런데 기분 문제인 것 같아. 그렇죠. 아, 기분 따님이 쏟아 주신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 소음은 그 틱틱거가 뭐 대수야. 그래요. 그냥 시원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좋아. 행복한 거야. 진짜. 맞아요. 네. 무섭잖아요. 얘 내 관절에서 소리가 안 난다. 한번 스틱거라 그런가? 아유 났어 났어 다 났어. 거의 그렇게 쳐봐봐요. 그 어디 부딪혀도 안 아프지. 맞아. 행복한 마음 또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네. 이런 게 사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럼요, 그럼요. 훌륭한 치유제고. 하루하루 네. 또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게 인생사래요. 그쵸? 거기에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있다고 그러네.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저기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곡을 준비할까 그랬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인생은 기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슬픔과 외로움으로 많은 날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와. 경고 같아요. 그죠? 와, 그러네요. 네,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한 곳으로 늘 가고 싶은데 너무 멀고도 험하네요. 제목이 그래서 멀고도 험해요. 험한 길이에요. 멀고도 험한 길? The Long and Winding Road라는 비틀즈의 마지막 곡이에요. 정말 가사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게요. 비틀즈의 마지막 곡이에요. 처음에서 The Long and Winding Road.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거의 주여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행복을, 진짜예요. 그래서 많이 그 거기에서 쓰여졌던 곡이고요. Yesterday 하고 버금가는 최고의 명곡 중에 명곡. 그 비틀즈 곡 중에서도.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네. 라이브로 네. 엄태산 씨의 연주와 전영록 씨 함께하는 협연으로 들어보시죠.
never least the fear. I've seen the globe before you been. It always led me here. Lead me to your door, the wild and windy night. There to wait, wash the way. Has blood a pool of tears? Crying for the dead, while leave me standing here. Let me know the way. Many times I've been alone, and many times I've cried. Anyway, you'll never know the many ways I've tried. 'Cause till they lift me back to the long winding road, you let me stand in here. Long, long time ago, don't leave me waiting here. Lead me to your door. Many times I've been alone, many times I've cried. Anyway, you'll never know the many ways I've tried. But still they lead me back to the long winding road. You let me stand in here long, long time ago, yeah. Don't leave me waiting here. Leave me to thank you.
Let me give my life to you. Let me down in your laughter. Let me die in your arms. Let me lay down beside you. Let me always be with you. You come, let me love. Come love me again.